다래가 많이도 열렸네요. 아유, 다래가 주렁주렁 이렇게. 드라브 집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 집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오지를 찾아서 달리고 있는데요. 이제 휴가철도 다가왔네요. 휴가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지요? 오늘도 노루모와 오지로 직진 한번 해볼까요? 직진! 직진! 이곳도 상당히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곳인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인지 노루모와 함께 끝까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 안쪽으로도 들어가면은 산이 깊다 보니까 좋은 계곡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깊은 골짜기로 함께 들어가면서 이곳저곳을 구경도 해보시고 또 시원한 계곡이 나오면은 계곡에서 또 발도 한번 담가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나니까 시원하네요. 아, 정말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도 휴가 계획을 잡아셔야 되겠죠? 아, 여기 계곡 좋네요. 자, 오늘 또더 깊고 더 청량감이 느껴지는 오지로 함께 계속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 다래가 많이도 열렸네요. 아이고, 다리가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깊은 오지를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우, 드라브 집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 집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무슨 사연이 있나 본데요. 아하,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비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불도 밖에 다 나와 있고, 아, 이 역사. 상당히 많이 이렇게 구부져 있네요. 아, 잠깐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 지팡이도 여기 다 있고, 어르신이 유고가 되고 나서 집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골에, 아, 우리 어머님의 손때가 묻은 그런 것들이 가득히 남아 있네. 이렇게 보면 아주 높은 산도 있고, 이쪽에는 계곡도 있고, 아주 상당히 사람이 살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길도 있고. 근데 왜
그냥 빈집으로 놔둔대요. 이걸 빈집으로 놔두지 말고 임대나 매매를 하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서라부집이네요. 아, 서라부집이 아주 잘 지은 집이네요. 아유, 저 벌이 집을 짓고 있네요. 아, 집 앞에. 말벌이 지금 한참 집을 짓고 있네요. 아, 이 사람이 또 안 살다 보니까 말벌들이 계곡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오지 상고를 탐사 중에 드랍으로 이렇게 비어온 집인데 우리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서 이렇게 집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지만 비오기에는 정말 아까운 그런 빈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에는 조금 저렇게 손을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이만하면 아주 양호하네요. 노르모가 오지 탐사 중에 산속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백돌 서라부집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비어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하루빨리 또 사람 응기가 돌고 마당에 사람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